안녕하세요. 세이칼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책이에요. 책이 한 또 5만원치가 모여서 질렀는데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장바구니에 이거 지르고 나서 바로 보니까 무직전생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뭐 라노벨도 있고 코믹스도 있겠죠. 그 코믹스가 있어갖고 그거를 뭐 장바구니에 담으니까 한 6만원 돼요. 그래서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아마 지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까지 모아진 거 흔들지 말고 지금까지 모아진 거 질러봤고요. 사은품들이 좀 있네요. 아유 만화책이 많아갖고 이번에 오랜만에 나오는 책들도 있고 흔들지 마 미안해. 오랜만에 나오는 책들도 있고 제가 궁금해서 산 책도 있고 이게 어른이 되고 재력이 생기니까 그냥 궁금하면 사요. 그냥 알짝 없어. 그냥 만원이든 2만원이든 그냥 궁금하면 사는 거야. 그냥 어른의 재력은 끝이 없답니다. 아마도 일단 사은품부터 가봅시다. 사은품 달력이고요. 제가 달력이 여기저기 필요해요. 그래갖고 달력을 매번 주문하죠. 이 시기 되면은 5만원 이상, 3만원 이상 구매하면은 달력을 한 200포인트, 그러니까 200원 정도로 구매할 수 있어요. 이건 벽에 관한 달력이고 이것도 한 2-300원이면 구매할 수 있고 얘가 패딩 숄더백, 패딩 역가방이죠. 겨울에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거는 나중에 사은품으로 드리든 어떻게 할게요. 일단 사은품이 이렇게 나왔고 책 한번 봅시다. 와카코아 술 16권입니다. 와카코아 술은 애니메이션 전체가 유튜브에 그냥 올라와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한 화가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12화라고 해봤자 한 30-40분 되나? 그래갖고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드라마도 있어요. 드라마를 제가 한번 봤는데 캐스팅이 꽤 괜찮았는데 내용도 괜찮았는데 이미 그 뭐지 만화책하고 너무 내용 만화책 그대로의 내용이라서 여튼 재밌었습니다. 재밌어요 지금. 근데 너무 똑같은 내용으로 울고 먹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블랙 기업의 사원이 고양이가 되어 인생이 바뀐 이야기 2권입니다 이게 그림체도 나름 귀엽고 요즘에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런 식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데뷔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정식으로 뭐지 만화를 그 어디야 출판사 그러니까 그 주간지라든지 아니면 만화 그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트위터에 그냥 한두 편 올렸는데 인기가 좋아서 계속 트위터에서 연재를 하다가 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그림도 괜찮고 굉장히 귀엽습니다. 1권도 꽤 재밌었고요. 그래서 1권도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만화로 읽는 조현병. 일본에서 그 조현병 걸리신 분의 가족이었나? 걸리신 분이었나? 그분이 이제 치료를 하고 썼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조현병이라는 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냥 무섭다고만 알려져 있잖아요.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뭐든지 알아야 대처가 가능한 거니까 이게 얼마였지? 10,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16,000원 써있네요. 아마 10% 할인일 거니까 15,000원, 14,000원대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아픈 건 싫으니까 방어력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3권이네요. 우리나라 만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출판 업계가 애니메이션이 방영할 때는 만화책을 잘 내주다가 애니메이션 방영이 끝나면 만화책을 잘 안 내주죠. 인기가 없으니까 화제도 안 되고 팔리질 않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나마 얘는 유튜브래 넷플릭스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계속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생각 없이 보기 정말 좋습니다. 그 작가도
정말 열심히 쓴 거는 안 팔리고 잘안 되고 그래갖고, 아, 모르겠다. 그냥 생각 없이 쓰자 하고 쓴게 이거예요. 근데 되게 잘 됐다고 하죠. 생각 없이 보면 재밌습니다. 존 아닙니까? 6권입니다. 애니메이션도 있고, 근데 애니메이션이 반쪽짜리, 그러니까 원래 풀사이즈가 24분이거든요? 애니메이션이? 근데 이건 12분짜리 애니메이션으로 12안가까지 있어요. 나름 유익해요. 왜냐면은 조난당했을 때 쓸 수 있는 여러가지 팁을 주니까 나름 유익합니다. 그걸 미선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게좀 그렇긴 한데, 필요할 수도 있어요. 뻐꾸기 커플 3권입니다. 엉망진창이죠. 막 삼각관계, 이제 사각관계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그림도 괜찮고 내용도 웃깁니다. 재밌어요. 보세요. 이종적 리뷰어스 6권입니다. 마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종족 창조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표현,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종족의 그 여자를 몸소 체험하고 그거에 대한 리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뱀파이어라든지 뭐 미라라든지 뭐 강시라든지 아니면 뭐 요정이라든지 아니면 저 천사는 안 나왔구나. 뭐 그 하피라든지 그런 이종족의 여성을 체험을 하고 몸소 체험하고 리뷰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18세입니다. 그래요. 아내 초등학생 되다. TV 드라마 방영 결정이네. 일본 아역이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애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잘 살던 부부와 딸이 성인이고, 부부와 딸이 이렇게 세 가족이 살다가 아내가 죽었죠. 그래갖고 몇 년 동안 딸하고 아빠하고 거의 폐인 생활 하다가 초등학생 된 애가 나타났고, 죽은 아내라고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옛날 기억 갖고 있는.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아역이 있을지 모르겠네, 일본에. 일본 아역이 요즘 들어서 뭐 눈에 띄는 사람이 없었긴 한데. 아무튼. 그녀도 여친. 5권입니다. 얘도 아무 생각 없이 봐야 돼요. 그래야 볼만해요. 요,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건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정신 놓고 봐야 돼요, 얘는. GS 미카미, 고스리퍼 미카미, 국막대작전 16권입니다. 얘도 이제 슬슬, 어디까지 왔니? 장호동이 과거로 온 거, 미래 장호동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슬슬. 끝이 보이려고 할락말락하죠. 보이는 여공생 5권입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방영하고 있죠. 이번 분기에서 나름 기대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림체가 거의 두 개로 나뉘죠. 일반 사람들의 귀여운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그림체랑 이 귀신들이 나오는 이 말 무지막지한 그림체랑 이 두 가지로 그림체가 공존하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애니메이션 영상들을 조금 봤어요. 저 원래 그 애니메이션이 다 끝나고 분기마다 다운받아서 보는데, 애니메이션을 잠깐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봤는데 꽤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책은 지금 이 정도입니다. 꽤 많이 샀어. 진짜 이제는 책장이 없어갖고 책장을 사야 되나 싶은데, 직장 사장이 집이 좁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직 집은 안 지어졌고, 여튼 그렇습니다. 2, 3, 4, 5, 6, 7, 8, 9, 10, 11권 샀네. 어머나, 돈도 많아라. 지금 장바구니에서 지금 있는 책들이 또 여기 지금 11권이잖아요 그 무직전생이 외전까지 해서 총 12권이 나왔더라고요. 12권이 나오고 지금 2권이 딴게 추가가 돼서 14권이 지금 대기 중인데,
모르겠어요. 무직전생이 꽤 지금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애니메이션이 지금 2기가 나오고 있는, 그걸 2기라고 해야 되나, 1-2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애니메이션이 또 방영 중에 있고, 지금 엄청 기대 중입니다. 그 애니메이션. 1기를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12월 말이 지금 기대가 되는데, 여튼, 그래서 저 만화책을 지금 살까 말까 엄청 고민 중에 있어요. 사자니 지금 12권을 사야 되는데, 4,500원씩 계산해도 12권이면 벌써 5만 원이 넘거든요. 돈이 좀 그렇습니다. 저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서. 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침 11권. 여기까지 새해 카페인 새해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